마음속 품었던 나만의 이야기를 꺼내어보는 시간. 경기도 의정부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연극 나의 작은 다이어리가 공연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극은 7명의 시민이 도전적으로 참여한 무대인데요.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연기 수업을 통해 다듬어 선보인 특별한 창작극입니다. 정운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일 의정부 예술공간 휴서사 무대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후원으로 만들어진 연극체험, 창작 프로그램인 시민들의 이야기, 나의 작은 다이어리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묵혀놨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꺼내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용기 있게 그걸 꺼내주신 거에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들 일이 있으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만 모여서 하다 보니 사실 조금 바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7명의 시민이 도전했습니다. 전문 배우, 감독과 함께 자신의 삶을 무대에서 이야기할 용기를 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의 이 도전도 굉장히 뜻깊은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7명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연기 수업으로 다듬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그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다른 연기자의 연기를 돕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과 관객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로 극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어느 부분에서는 부담도 사실은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를 좀 더 내려놓고 오히려 조금 더 예술적으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게 됐었던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지지 못했었던 나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모습 또한 저를 좀 사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민간 공연장 휴서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꽃피워가며 문턱을 낮추는 시도가 아름답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11일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 지부가 회원들과 함께 작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의정부 로터리클럽이 함께했습니다. 작은 물품이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장애인협회의 관심과 의무가 좀 있다 보니까 항상 봉사하게 됐고요. 저희 로터리클럽에서 항상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또한, 저 또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로터리클럽 회원 회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친구 세트를 들고 회원들과 함께 바자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원들은 물품 기증과 더불어 현장에서 판매되는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바자회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찾아와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웃으며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의 뜻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